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박형서 작가의 소설 정류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정류장, 버스나 기차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지나쳐가는 장소이죠. 거기엔 철칙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절대로 머무를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류장이 아름다워도 또는 좋아 보여도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버스나 잠시만 멈추었다가 반드시 다음 정류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그런 의미가 담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지금의 삶을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류장, 박형서. 나는 기억한다. 그건 한때 내가 살았던 세계고 나는 그 안에 속했다. 그런데 이젠 거꾸로 내 안에 들어와 표식처럼 새겨져 있다. 때때로 나는 느낀다. 일부는 세월의 발에 흰색에 가까우며 또 일부는 어두워져가는 저녁을 배경으로 총낮은 백열등같이 노르스름하게 빛난다. 어느 우연한 날에 나는 그걸 실제로 보았다.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치듯 떠났다. 이 이야기는 30여 년 전 저 외진 산골에서부터 시작된다. 멀리서 내려다보면 아랫마을과 초등학교는 한 쌍의 다정한 부부 같았다. 낮고 넓게 퍼져 차분한 느낌의 마을을 몸집 큰 산에라 한다면 인부의 배처럼 불룩 튀어나온 운동장을 두 동의 교사가 감싸고 있는 초등학교는 앙증맞은 계집이었다. 둘 사이에는 폭이 넓은 개울이 있었다. 평소엔 바닥에 깔린 돌멩이들 사이로 맑은 물이 몇 가닥 흐르는 수준이라 개울이라기보다는 돌밭에 가까웠지만 막상 장마가 시작되면 산에서 쏟아져 나온 흙탕물이 세차게 흘렀다. 그래도 깊이는 허벅지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에 아이들은 방과 후 별 생각 없이 개울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선생들이 나서서 교실에 가둬놓고 어르고 야단치고 단속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빠져나간 아이들은 조심조심 개울로 걸어 들어갔다. 대부분 건너편까지 무사히 가 닿았지만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거나 거센 물살에 넘어져 버리는 운 나쁜 아이들도 꼭 있었다. 그들은 급류에 휩쓸려 맥없이 떠내려갔고 장마가 끝난 후에야 먼 하류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 며칠 새 머리칼이 하얗게 새버린 아비들은 거적에 쌓인 시체를 운동장 바닥에 내려놓고 엎드려 내가 진즉에 다리를 놓아달랬다. 다리를! 하고 맹수처럼 울어댔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다리는 끝내 놓이지 않았다. 매년 한두 명의 아이들이 집에 가다 죽었고 빈 책상엔 습관처럼 국화가 놓였다. 또 통곡하던 아비들은 이듬해나 이태 후에 새로운 자식을 가짐으로써 가족의 수를 맞추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죽음은 장마철마다 상연하는 진부한 연극 같아 보이기도 했다. 나는 장마철이든 아니든 개울을 건널 필요가 없었다. 우리 집은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아랫마을과는 반대쪽 산 중턱에 있기 때문이었다. 오솔길을 따라 숲을 지나면 아버지가 경작하는 널따란 밭이 나왔다.
밭가장 자리에는 곧바로 읍내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나 있는데 폭이 네댓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 길만 건너면 바로 우리 집 마당이었다. 방과 후 산 쪽으로 귀가하는 아이는 나 혼자였다. 주위에 아무도 살지 않는 탓이었다. 오래전에는 우리 집 부근에도 다른 가족들이 살았다고 한다. 대대로 집을 세우고 밭을 일구며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왜 떠났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는 언젠가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모두 잊었다. 버려진 집은 힘없이 허물어져 땅에 엎드려 있었다. 보다 오래된 건 날아든 흙모래로 뒤덮여 야트막한 구릉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개울 너머로 떠나보내고는 되돌아 집으로 향했다. 꾸부정하게 한쪽 발을 저는 아버지는 때때로 언덕까지 마중을 나와 기다렸다. 땅거미가 지는 산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저 위에서 헤헤 하고 촐랑거리는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오네? 아버지에게는 친구가 아랫마을의 이장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몸집이 작고 팔다리가 가느다랬다. 옷도 비슷하게 입는 바람에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내 또래의 아들만 하나 있던 이장은 며칠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들렀다. 아버지와 함께 밭일을 하고 수확한 콩 따위를 제 집에 들고 가기도 했다. 내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거나 바깥세상 소식을 알려주는 이도 이장이었다. 그런 여러 이유로 이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여름 장마가 끝난 날 학교 운동장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이장의 아들은 나보다 한 살이 어렸다. 멀리서 본 아이의 자그마한 몸뚱이는 푸르댕댕하게 불어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장은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이면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거나 시소며 그네 철봉을 어루만지곤 했다. 몰래 교실에 들어가 조그마한 걸상에 걸터앉아 궁상 떠는 걸 본 적도 있었다. 그가 남들보다 더 심하게 오랫동안 괴로워한 이유는 새로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픔에 반응하는 방식이란 사람마다 다르니 이장은 남들보다 더 자식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였던 걸 수도 있다. 혹은 나 자신이 너무 슬픈 나머지 그렇게 느꼈을 뿐인지도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이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겪는 통증의 일부가 내게 진득하니 전해졌다. 집에 돌아가 이장에 대해 말하면 아버지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얼굴로 들었는데 그러다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 내 뺨이며 팔을 쓰다듬을 때는 왠지 잔뜩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했다. 아버지에게 소원이 생긴 건 그 무렵이었다. 아,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생기기만 하면 하고 천천히 힘을 주어 말했다. 네가 저 어둑어둑한 산을 탈 필요도 없지. 나야 좋을 수밖에 없었다. 산길을 다니는 게 딱히 싫은 건 아니지만 버스에 올라앉아 산을 빙 돌아 학교까지 간다면 되게 멋져 보일 것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정류장이 생기냐고 조급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조금만 기다리라 말했다. 그래서 다시 얼마만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고 달래듯 대답했다. 그 뒤로는 산골짜기나 집 주위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모든 소리가 어떤 식으로든 버스와 연관되었다. 딱히 정류장의 그 무엇이 나를 끌어들였던 건 아니다. 어디론가 가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면 가령 선착장이나 공항이라도 내게는 똑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밤중에 일어나 뒷간에 다녀오는 그 짧은 순간에조차 나는 살인문 앞
저 어둠의 끝자락에 세워질 버스 정류장을 꿈꾸곤 했다. 버스가 끼익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정차하고 그 속에서 또 그 속으로 내가 오르내리는 광경을 상상했다. 봄이 되자 아버지는 며칠에 한 번씩 말쑥한 옷을 차려입고는 읍내를 출입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올 때도 있었고 공책이며 연필을 사들고 올 때도 있었다. 나는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매번 정류장 소식을 물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더듬은 후 엄숙한 얼굴을 하고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고 말했다. 이어 그날 만난 공무원들을 얼마나 함부로 몰아세웠는지 낱낱이 일러주었다.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 아버지에게 혼찌검이 난 사람들로 말하자면 어느 날은 석이었고 또 어느 날은 사무관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헤헤 하고 멋쩍은 웃음을 보탰지만 나는 아버지가 관청한 마당에서 개처럼 두들겨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아버지는 우리 집에 들른 이장에게 또 학교에서 돌아온 내게 어째서 우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들어서야 하는지를 입을 쩝쩝 다져가며 설명해 주었다. 나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의 저 끝 언덕에서 버스가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풍경은 내가 버스에 올라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이상한 건 그 상상 속에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버스에 올라타거나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저 싱글거리는 얼굴로 정류장 표지판 아래에 서서 내 쪽을 향해 두 손을 흔들기만 했다. 다른 방향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나는 틈만 나면 정류장을 입에 올렸고 아버지 역시 장단 맞추듯 다짐을 했다. 우리 사이에서 정류장은 끝없는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었다. 하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 당시 나는 끝내 버스 정류장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정류장 타령은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발명한 새로운 놀이일 뿐이었다. 사실상 아랫마을을 지나는 버스에도 들고 나는 사람은 몇 없었다. 하루에 두 번 드나들 때마다 서너스의 승객만 삼키고 또 토해내고는 사라졌다. 버스는 큰 도시에서 출발하여 작은 도시들을 지나고 읍내를 거쳐 마지막으로 아랫마을에 들렀다. 여기저기 파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는 버스가 다니기에 충분한 정도의 도로가 깔려 있었다. 반면에 아버지의 밭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길은 폭이 좁고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나마 밭에 이르러 끊겼으니 거기서부터는 온통 울퉁불퉁한 황무지와 수풀이 우거진 언덕이었다. 만약 덩치 큰 버스가 거기까지 오고 나면 좁은 길과 황무지 사이에서 갈 곳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게 뻔했다. 밭에서 언덕을 거쳐 초등학교 뒤편으로 가파르게 이어지는 길이 새로 놓이지 않는 한 그리로 버스가 오는 건 또 오길 바라는 건 무리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찌나 통이 크던지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아, 그게 이제 곧 생길 거야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무조건 믿으라며 가슴을 탕탕 치기도 했다. 아버지에 의하면 그건 내게 주는 선물이었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이었다. 그래서 나 역시 친구들과 뒤엉켜 놀다가 별다른 할 말이 없을 때면 큰소리치며 자랑하곤 했다. 아, 나도 곧 정류장을 갖게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진심으로 믿은 건 아니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좋다고 까불긴 했지만 집 앞에 커다란 버스가 들어와 저 너머의 다른 세계로 이어준다는 꿈은 사실 너무 거창했다. 게다가 굳이 그래야만 할 이유도 없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집과 아랫마을 사이에 모두 놓여 있었으니까.
거기에 내 친구가 있었고 내 학교가 있었다. 아버지와 밭도 거기 있었다. 나는 내가 누리는 그곳에서의 매 순간에 별다른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게 행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겁을 먹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정류장에 들어서는 순간 소중한 것들의 일부가 혹은 전부가 나를 떠나리라는 그런 슬픈 예감 말이다. 그 와중에도 떠나는 게 내가 되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해의 여름,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는 마당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았다. 뭐든 참견하고 싶은 마음에 가방을 덜컹거리며 뛰어갔다. 아버지는 바보처럼 입을 헤벌린 채 땀을 흘리는 인부 둘과 그 곁에 빳빳이 선 젊은 공무원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길 옆에 파놓은 구덩이가 눈에 들어왔다. 인부들이 긴 쇠막대와 연결된 잿빛 시멘트 뭉치를 그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는 중이었다. 쇠막대, 그러니까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빽빽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한테 달려들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날 아버지와 나는 정류장 표지판 아래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머물렀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 굵은 쇠막대기 위쪽 끝에 달린 동그란 표지판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전체가 탐스러운 노란 빛이었으며 표지판 한가운데 정류장이라 적힌 글자만 검은색이었다. 보면 볼수록 그 반듯한 정 자체가 내 가슴에 탕탕 새겨지는 것 같았다. 어스름이 깔리자 우리를 둘러싼 길과 숲, 언덕배기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아버지는 저녁의 청량한 대기 여기저기로 손가락을 찔러 넣으며 버스가 달려오는 풍경을 설명해 주었다. 이미 정류장까지 세워진 후이기에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커다란 버스가 뒤쪽 언덕길을 돌아 우리 앞에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 후 나는 진짜로 자랑할 일이 생겼다.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노는 대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아, 정류장에 하고 뻐기듯 대꾸했다. 이어 아버지가 내게 정류장을 주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과장해서 떠벌렸다. 공무원들을 모질게 다그친 대목에 이르면 친구들은 입을 헤벌린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럼 나는 더욱 신이 나 아버지가 정부를 상대로 무슨 엄청난 거래라도 벌인 양 마구 주절거렸다. 반쯤은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 당시 나와 친구들은 열심히 거짓말을 늘어놓는 게 직업이었으니 말이다. 그로 인해 누군가 다칠 수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산길을 걸어 아버지의 밭에 이르면 우리 정류장이 보였다. 아버지도 거기 있었다. 걸레를 들고는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정류장 표지를 닦았다. 아버지는 키가 몹시 작았기에 위쪽에 달린 동그란 정류장 표지판을 닦으려면 까치발을 하거나 아예 쇠기둥을 타고 올라가 원숭이처럼 매달려야 했다. 남들보다 몇 배나 지칠 법도 하건만 힘든 기색도 없이 하루 종일 그 일을 했다. 가끔 나는 새로 빨아낸 걸레를 들고 가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전보다 더 얼굴을 쭈그리며 헤헤, 헤헤헤 하고 웃었다. 해가 질 때쯤이면 표지판을 덮은 노란 광택이 석양의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인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언덕을 지나 아버지의 밭에 다다른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마당에 아랫마을 사람들 예닐곱이 모여 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이었다. 말리는 사람이라고는 이장뿐이었다. 바닥에 누워 웅크린 아버지는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주먹이며
발길질이 날아올 때마다 비명을 토해냈다. 그러는 와중에도 얼굴을 가린 손가락 틈으로는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내 몸에도 고통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내던지고 뛰어가서는 아버지를 덮고 엎드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다. 곧 억센 소나기가 내 팔을 잡아챘다. 아버지를 놓치고 곁으로 나가떨어졌다. 나는 바닥에 엎어진 채 꺼이꺼이 울었다. 그러나 내가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눈이 반쯤 뒤집힌 아랫마을 사람들은 개거품이 잡힌 입으로 수몰이니 땜이니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날렸다. 아버지는 뭐라 대꾸도 한 번 못하고 힘없이 두들겨 맞기만 했다. 그때 누군가의 발끝이 맹렬하게 복부로 파고드는 걸 보았다. 순간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술 사이로 이상한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자 이장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마루에 앉혔다. 아버지는 넋이 빠진 얼굴로 멍하니 있었다. 한참 후 이장이 입을 열었다. 그걸 무슨 수로 자네 혼자 결정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코를 흘리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이장의 말이 이어졌다. 애들 말만 믿고 사람들도 참. 그도 떠난 후 나는 아버지 곁에 바싹 붙어 앉았다. 미리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어둠에 휩싸여가는 정류장에 닿아 있었다. 아버지가 배를 감싸 안고는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나는 참지 못해 물었다. 정류장, 아버지가 해낸 거지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내가 널 위해서 했지. 그 말을 듣자 안심이 되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다. 문득 아버지가 뭉툭한 손가락을 들어 어둠에 물든 밭을 가리켰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가방 주워 와야지. 그 뒤로 나와 친구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쪽이 먼저랄 것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교실의 빈자리가 늘어났다. 급류에 쓸려간 게 아니었다.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것이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교 문을 나섰다. 마루에는 시름시름 앓는 아버지가 퀘행한 눈으로 정류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럴 때면 집 앞에 늠름하고 버티고 선 저 노란 정류장 표지판과 아버지는 서로의 속에 들어앉은 듯 가깝게 교감하는 것 같았다. 어느 먼 도시에 산다는 고모 부부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들은 사나흘에 한 번씩 찾아와 몸이 누렇게 변해가는 아버지랑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돌아갔다.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다시 마루에 누워 정류장 표지판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집 앞에 정류장이 생긴 후로 아랫마을을 왕래하던 버스는 끊겼으나 그렇다고 곧바로 우리 집 앞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었다. 황무지 위쪽으로 길을 더 멀리 있는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말뚝이 몇 개 박히고 나서는 소식이 끊겼다. 한편 아랫마을에는 날마다 트럭이 나타나 사람들을 내쫓고 집을 부수었다. 사람들은 파란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사정하고 애원하고 울다가도 개울 근처에서 알짱거리는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입을 꾹 다문 채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 즈음의 며칠은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 흘렀다. 아침마다 일어나 학교에 갔고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과 교실에 앉아 공부를 했다. 방과 후에는 쓸쓸히 오솔길을 되짚어 돌아왔다. 학교에 남아 저녁 늦게까지 놀다 집에 돌아올 때는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구경하거나
포근한 낙엽 더미에 누워 여유 부리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막상 해가 밝은 오후에 어둠 걱정 없이 돌아오게 되자 그런 것들이 전부 시시해졌다. 나는 평소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먼 곳까지 훑고 다녔다. 마주치는 모든 바위와 늙은 나무에 지문을 묻혔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 산이 나를 기억하는 만큼 나도 산을 기억하려 했다. 심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았지만 어째서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꽤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가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낯익은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싣고 마을을 떠나는 중이었다. 마치 장마로 불어난 개울의 급류 같았는데 멍하니 보고 있자니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휩쓸려 갈 것 같았다. 실제로 나는 가벼운 현기증 같은 걸 느끼고는 봉우리의 가장자리에서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그리고 뒤쪽으로 엉거주춤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내가 해오던 작업의 의미를 깨달았다. 나는 무심결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엉금엉금 기어 바닥에 내려섰다. 둘러맨 가방끈을 단단히 움켜잡고는 산길을 마구 내달렸다. 언덕을 돌아 오솔길로 접어들 때 낙엽을 잘못 밟았고 그 바람에 발을 삐끗하며 엉망으로 나뒹굴었다. 무릎이 까이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발딱 일어섰다. 엄살을 부리고 어쩌고 할 기분이 아니었다. 처음엔 조금 쩔뚝거렸지만 곧 평소처럼 세차게 달릴 수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가슴이 꽉 막히고 저려온 건 그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게 밭에 이르러 이장이 정류장 표지판 아래 쪼그리고 있는 걸 보았다. 그 바로 앞에 아버지가 어깨로 귀밑을 받쳐 고개를 위로하고는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나는 한달음에 뛰어갔다. 온몸이 누렇게 변한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조그마해 보였다. 아는 척을 하지 않았고 헤헤 웃지도 않았다. 조금 전 내가 왔을 때 하고 이장이 턱없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여기까지 기어와서는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지. 아버지의 한쪽 눈에는 노란 정류장 표지판이 비쳤고 다른 눈에는 붉게 저물어 가는 하늘이 담겨 있었다. 그것들은 망원경을 거꾸로 들여다보았을 때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그러다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여기 와서는 금방 이렇게 잠이 들었어. 이장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어디 멀리 가고 싶었던 모양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고모와 고모부가 찾아왔다. 그들은 내 손을 이끌어 언덕 뒤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걸어가며 딱 한번 뒤돌아보았다. 보이는 건 어둠에 쌓여가는 동그란 버스 정류장 표지뿐이었다. 거기에 대고 인사를 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곳의 무엇과도 작별하지 못한 셈이다. 새 집은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거기엔 커다란 개가 있고 못된 식모가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게 친절히 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낯설었다. 나는 당시 10살이었고 낯설다는 것과 고통스럽다는 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눈을 퀭하니 뜬 채 하늘을 바라보던 장면이 떠올랐다.
멀리 가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이장이 말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딜 가려 했단 말인가? 나를 거기 남겨둔 채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저 나를 배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 남아있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처럼 다른 곳에 와 나무의 아이가 된 나를 아버지가 어찌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얼굴이 뜨거워졌고 저 쓸쓸한 언덕에서 집으로 달려갈 때 그러했듯이 가슴이 막히며 저려왔다. 새로운 일상은 기억의 일부를 지우고 다른 것들로 채워넣었다. 이를테면 내 집과 아랫마을 사이를 잇는 무성한 초목은 잘 다듬어진 마천루로 바뀌었다. 운동장에서 울려 퍼지던 아비들의 울음소리는 도시의 온갖 소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나는 끝내 놓이지 않은 다리와 비 오는 날 학교 뒤편에서 들리던 급류의 아우성을 잊었다. 운동장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들을 잊었고 동그란 안경을 쓴 젊은 선생들을 잊었다. 또한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의 풍경이며 거기 살던 사람들을 잊었다. 그러면 마치 자기 차례가 되었다는 듯이 언덕을 내달리던 나 자신도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어쩌면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했다. 나는 내가 다시는 될 수 없는 무엇,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곳을 잊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랐다.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내 옛집과 폐허가 된 밭, 그리고 저 노란 버스정류장 표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아니, 그마저 어디론가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내 지난날과 관련해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다. 서서히 아버지는 내 곁에 존재했던 실체가 아니라 지나간 시절의 흐릿한 상징처럼 여겨졌다. 어느 때인가부터 아버지를 그리며 서글퍼하지 않게 되었다. 그걸 깨달은 날에는 스스로 어른이 다 된 것 같아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고향을 떠나온 후로 내 삶은 마치 잘 닦인 도로를 주행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등학교라는 이름의 정류장을 거쳐 대학으로 이동했다. 그 다음은 입대였고 제대를 지나 복학에 가 닿았다. 그러면서 정류장은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으며 언제나 자신과 연결된 다른 정류장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세상엔 실로 무수한 정류장이 있었다. 머물렀던 모든 정류장의 흔적이 내 삶의 여권에 남았지만 각각의 세세한 인상까지 기억하는 건 아니었다. 나는 졸업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에서 한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이라 몹시 서툴렀던 것 같다. 하루는 술에 엉망으로 취해 내 어린 시절과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므로써 내가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그녀가 알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멍청한 취기에서 깨어나자마자 내가 보였던 저 감상적인 태도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 더불어 그녀가 내게 건네는 따뜻한 말투며 은은한 눈빛까지 죄다 부담스러워졌다. 졸업한 후 아무 어려움 없이 직장을 구했다. 간절히 원하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것도 없었다. 하루하루가 무척 바빴기 때문에 코앞에 닥친 일 외에는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다.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주변의 풍경처럼 많은 것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가늠해 볼 새도 없이 잊혀지거나 제 스스로 떠나갔다. 그러고 보니 망각과 이별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애인과 헤어졌다. 그리고 저 삐뚤삐뚤한 오솔길이며 야트막한 언덕, 버스 정류장 따위가
강둑처럼 뒤엉킨 내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나는 내 속도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건지 어떤지 알지 못했다. 정류장이 보이면 잠시 멈추었다가 그곳에서의 날이 다 했거나 다 했다고 느껴지면 망설임 없이 출발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이었다. 다음 정류장은 뭐지? 바로 이 다음은? 나는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물었다. 무언가 생각이 나면 곧바로 거기에 덤벼들었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지연해서라도 덤벼들었다. 그러는 동안 내 안의 무언가가 조금씩 열버져감을 대신 다른 것들이 그 빈자리로 속속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건 조금 쓸쓸한 일이긴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나는 내 어린 시절과는 아예 무관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아내와 5살이 된 아이를 뒷좌석에 앉히고 드라이브를 나섰다. 아내는 내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이유 때문에 심술이 나 있었으며 아이는 쉴 새 없이 투정을 부렸다. 처음부터 우리가 행복하고 단란한 드라이브를 즐길 것이라 믿은 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시간을 조금 쪼개 가족에게 봉사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조차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내가 쪼개야 할 건 시간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집을 출발한 지 채 한 시간도 못 되어 신경이 곤두서고 두통이 일었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되돌아가 아내와 아이를 집에 던져놓고는 회사에 출근하고 싶을 정도였다. 내가 전날 밤에 지도를 보며 세운 계획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린 후 야외 미술관에 들렀다가 교회의 향토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코스였다. 나는 시내를 빠져나가며 그 계획을 밝혔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아내와 아이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명을 질러대며 반대했다. 아내는 들꽃을 볼 수 있는 보다 먼 곳을 원했다. 아이는 신나고 도회적인 곳을 원했다. 아내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징징댔고 아이는 저녁을 오로지 시내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만 먹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나는 미친 척했다. 순순히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코스를 새로 짜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그날이 토요일의 오후였다는 점이다. 외곽도로 진입로에 나들이 차량이 답답하게 늘어서 있었다. 결국 나는 차를 돌려 2시간 거리에 있다는 사력댐으로 향했다. 가는 길도 모르고 그 댐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행히 아이는 댐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자그마한 폭포에 기뻐했다. 아내 역시 등산로에 흐드러지게 핀 들꽃을 사진에 담느라 상기된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작은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폭포에 발을 담그며 잠시 쉬다 다시 댐으로 향했다. 나들이가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한 게 저 개떡 같은 댐에 도착하고부터였는지 거기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적한 샛길로 빠지는 모험을 감행하면서부터였는지 아니면 아내가 주말 드라마 얘기를 꺼내면서부터였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아무튼 시내로 들어가는 큰 길이 나오는 대신 자꾸만 가로등도 없는 산길로 접어들자 아내는 심하게 비아냥거렸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만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는 뭐라 대꾸를 하는 바람에 꽤 심각한 말싸움으로 번졌다. 아내와 나는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아이는 절호의 기회라는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멀미라도 할 것처럼 엄살을 부렸다. 그러다 둘이 부둥켜 안고 뒷좌석에 아무렇게나 누워 잠이 들었다. 나는 간신히 심사를 가라앉히고는 적당한 곳에서 차를 돌렸다. 산길은 조용했다.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어차피 길은 다른 길로 이어지니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우리는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왜 아니겠는가? 최소한 댐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시내까지는 쉽게 가리라 생각했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아니었다. 길은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다. 내 소박한 희망은 우리가 헤매고 있는 곳이 댐보다 훨씬 위쪽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깨졌다. 나는 차를 잠시 멈추고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도는 언제나 축적이 문제인 것이다. 자세한 길 안내를 받기엔 축적이 너무 크고 대략적인 위치를 객관하기엔 또 너무 작다. 나는 지도를 조수석에 던져놓고는 얼렁뚱땅 직감에 의존해 달렸다. 날이 조금씩 저물고 있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훔쳐보았더니 내 인생의 두 골칫덩어리가 공간에 맞춰 사지를 이리저리 구부린 참담한 자세로 자고 있었다. 또다시 차를 돌렸다. 그리고 강의 하류, 즉 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주위에는 지나는 차가 드물었다. 잔광에 드러난 풍경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다. 아차 하고 깜짝 놀라 오일 게이지를 확인했다. 충분했다. 차 옆구리로 질질 흘러나올 정도였다. 왜 갑자기 연료 걱정을 하면서 놀랐는지 알 수가 없었다. 기분을 좀 바꿔보려고 카 오디오로 손을 뻗쳤다가 멈칫했다. 맙소사,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아내와 아이를 보았다. 음악을 틀어댔다면 순식간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괜히 뒤통수를 어루만지며 배우처럼 웃었다. 멋지게 웃었다는 게 아니라 시늉만 냈다는 뜻이다. 도로는 좁았으나 아스팔트로 말끔히 포장되어 있었다. 검은 구름 위를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득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생각났다. 생산성 낮은 프로세스지만 다들 발뺌하는 바람에 내가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을 떠올리니 새삼스럽게 짜증이 밀려왔다. 차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천천히 달려나갔다. 나는 다시 오일 게이지를 확인했다. 여전히 충분했다. 방금 전보다 기껏해야 2, 3km 더 달렸을 뿐이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확실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다 커다란 호수가 눈앞에 드러나자 마침내 내가 저항하고 있던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고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석양을 받아 호수 주위에 펼쳐진 초목과 바위의 형상이 눈에 익었던 것이다. 가슴이 뛰었다. 온몸이 혈관을 타고 피가 징징 소리를 내며 흘렀다. 그 아래가 어떤 곳이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장이 살던 아랫마을이 있고 내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다. 둘 사이 저 검은 호수 밑바닥에는 또한 작은 개울이 있었다. 평소에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다가도 비만 왔다 하면 순식간에 탁한 급류로 돌변해 아이들을 낚아채 가곤 했다. 바로 거기였다. 거기에 그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가라앉아 있는 것이다. 그곳에 닿기 전까지 나는 미처 몰랐었다. 그동안 잊으려 애를 써왔으니 말이다. 나는 내가 잊었고 이제 그것들과 나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나는 멈추고 싶었다. 내가 만난 저 사소한 기억의 쪼가리는 곧 자기와 연결된 무수한 기억들을 차례차례 불러낼 것이다. 그렇게 떼거리로 되살아난 기억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를 점점 감상적으로 만들고 슬프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왔을 뿐이다.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좁은 도로의 한쪽은 낙석방지 철책이 늘어서 있고 다른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다. 마술이라도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차를 돌릴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이리저리 꼬부라진 길을 따라 계속해서 달릴 때 차창 밖으로 어둠에 잠겨가는 호수가 언뜻언뜻 드러났다. 그 깊고 시커먼 호수인 밑바닥에는 내가 사용하던 책상이며 걸상이 고스란히 묻혀 있을 것이다. 개울이 졸졸 흐르던 소리도 기포처럼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 위로 물고기며 수초가 어지러이 춤을 출 것이며 자식 잃은 아비들의 비통한 울음은 수면 위를 부유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한때 내가 살았던 세계고 나는 그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언덕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올라가는 경사가 점점 가팔라졌다. 익숙한 모양의 바위들이 내가 달리는 길의 도처에 숨어 있다가 불쑥불쑥 덤벼들었다. 오래된 나뭇가지들은 환형으로 나뭇잎을 늘어놓아 미풍에도 함부로 흔들렸다. 그 부드러운 석양이 흐트러지고 명멸하는 속에서 나는 앞을 향해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속으로 기우뚱하게 빠져드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다. 그러다 모래가 많은 도로 위에서 조용히 차를 세웠다. 바로 눈앞에 낯익은 물체가 서 있었다. 은은한 광택을 품은 노란색 페인트는 햇빛의 발에 흰색에 가까워 보였고 도로 반대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듯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을 떠나던 날 딱 한번 뒤돌아봤을 때의 그 쓸쓸한 인상을 괴이할 정도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막상 제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정류장 표지판을 대하고 나니 방금 전까지 안절부절 못하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뜻밖의 편안한 기분이 들면서 일종의 안도감마저 느꼈다. 그건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절의 유일한 알리바이였다. 산그늘에서 살짝 벗어난 집은 온통 허물어진 채 흙모래를 뒤집어써 야트막한 구릉이 되었고 맞은편 아버지의 밭에도 멋대로 자란 잡초가 발디딜 틈 없이 무성한데 그 중간에 오뚝 솟은 정류장 표지만은 이처럼 내가 떠나던 날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내 앞에 놓인 걸 응시했다. 그리고 나와 깊이 연관된 사건과 사연들이 정류장을 배경으로 눈송이처럼 가볍게 떠다니는 걸 보았다. 내 마음은 무기력하거나 혹은 몽롱했다. 문득 둥그런 표지판의 뒤쪽에서 기묘한 움직임을 느꼈다. 테두리로 살짝살짝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은 총낮은 백열등같이 노르스름하게 빛났다. 이미 사위는 산 중턱의 정막과 초저녁의 붉은 어둠으로 물들고 난 후였다. 지나다니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두렵거나 혹은 불안했지만 나는 핸들에 손을 얹고 유심히 지켜보았다. 저 꿈틀대는 형체는 표지판 뒤에서 한참 동안 우물쭈물하더니 마침내 나를 향해 구렁이처럼 스르르 기어나왔다. 아! 하고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건 아버지였다. 내 조그만 아버지가 표지판 기둥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걸레로 열심히 닦고 있는 것이다. 허리가 결린지 한쪽 발을 뒤로 돌려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기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귓가에 흘러내린 땀을 어깨로 훔치기도 했다. 가끔씩 나를 빤히 바라보며 헤헤 웃기도 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잔뜩 신이 난 얼굴이었다. 노르스름하게 빛이 나는 데다 반쯤 투명해 보이는 아버지에 비해 손에 쥔 걸레는 때에 절어 시커멓게 더러워진 상태였다. 트렁크에 깨끗한 걸레가 몇 장 들어있는 걸 기억했다. 그걸 가져다 주면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단번에 했다. 그게 아들의 도리니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었다. 엔진을 끈다. 문을 열고 나간다. 트렁크를 연다. 깨끗한 걸레를 꺼내어 아버지께 갖다 드린다. 그뿐이었다. 나는 부푼 가슴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갈 보폭을 가늠하면서 백미러를 보았다. 거기 거울에 비친 뒷좌석에는 내 아내와 아이가 있었다. 잠시 그들의 존재를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죽어라 짜증을 내며 잠들었지만 나란히 포개져 있는 그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다시 아버지를 보았다. 헤헤 웃으며 부지런히 정류장 표지를 닦고 있는 누런 아버지의 유령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백미러를 통해 가족을 보았다. 나는 머리를 고정한 채 눈만 움직여 아버지와 가족을 몇 번이고 번갈아가며 보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돌연 소름이 쫙 돋으며 등줄기를 타고 검은 의심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저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저 빌어먹을 유령은 내게 도대체 뭘 원한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힘껏 가속기를 밟았다. 내 가족을 태운 차는 튕기듯 그곳을 떠났다. 희미한 윤곽으로 남은 정류장을 지나칠 때 아이가 투정 섞인 신음을 내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언덕을 돌아나서자 도로는 조금씩 넓어졌다. 30여 년 전 고모의 손에 잡혀 떠나던 그 길이었다. 어둠이 내 떠나온 길을 꾸역꾸역 잡아먹고 있었다. 멀리 깜빡이는 댐의 불빛을 향해 달려가며 나는 내내 한숨을 쉬었다.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맹세코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가슴 한구석에는 저 낡은 정류장의 잔상이 악착같이 들러붙어 있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던 어떤 표식이었다. 달리는 정면을 응시한 채로 내가 아버지한테 꼭 그래야만 했는지, 이처럼 작별도 없이 떠나야 했는지 몇 번이고 자문해 보았다. 그러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정류장을 지나쳐왔을까요? 소설 속 주인공처럼 초등학교를 거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일찍 나오거나 남자라면 군에 입대하고 제대하고 또 복학하고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등등 한번 마음먹고 헤아려 보면 손가락 10개로는 모자랄 정도의 정류장을 거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류장이라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시나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누군가는 내리고 누군가는 올라타는 그런 장소. 버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에 잠시 멈추어 서는 공간이면서 또 그에겐 매일 반복되는 장소이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딘가로 향하는 길의 중간 경유지가 될 수도 또는 목적지가 될 수도 있는 장소인데요. 참, 목적지는 될 수 없겠네요.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정류장은 그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반드시 다음 정류장으로 떠나야 하는 곳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멈춘 정류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반드시 운명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류장의 의미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 앞에 정류장이 생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가 그렇게도 길을 쓰며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 여름 장마철이 되어 마을 아이들이 탕류에 휩쓸려 죽어가도 끝내 다리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 마을에서 아들이 떠나길 바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속해 있는 이 세계를 떠나서 아들은 또 다른 세계로 떠나길 바랬던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 집 앞에 세운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버스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정류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은 그저 표지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고 내리는 사람도 버스도 없는 정류장. 그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에게만 의미를 주는 다른 세계로 떠나는 이정표이자 상징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읍내에 가서 군청 공무원들을 들들 볶은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정류장 하나 만들어주자 했던 것 같아요. 옛다, 정류장 하나 준다는 식이죠. 실제로 버스가 올 가망은 없는 그런 정류장을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정류장을 걸레로 정성을 다해 닦고 또 닦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한 정류장이었던 셈이죠. 댐이 들어서는 이 수몰된 마을에서 더는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한다는 무언의 재촉이랄까요? 그러나 아들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겨우 10살 정도밖에 안 되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류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류장을 정성 들여 닦던 아버지의 손에 대해서도 아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또한 수많은 정류장을 거치고 거쳐서 다시 돌아온 어릴 적의 그 정류장에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과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머물지 말고 다음 정류장으로 가라. 아버지가 널 위해 정류장을 마련했듯이 너도 너의 가족을 위해 정류장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 살아라. 그동안 새로운 세계에 사느라 적응하느라 잊었었던 아버지에겐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